우리 지지야. 아휴. 고집이 네가 고집이 알기를 내가 아주 온 고집이 세고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누구한테 싸우면 지지 않는 성격을 갖고 타고나서 그지만 우리가 타고나기를 우리 같은 직성이 있어. 가물 있단 말 들었어 못 들었어? 들어봤어요. 응. 할머니가 내가 그건 뚜렷하게 있어. 그래서 우리 씨는 이 신령이 몸주가 되는 사주가 분명히 타고나 있기 때문에 이 신의 풍파 바람이 되게 많어. 그래서 우리 김씨 기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혼자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 조상의 내력이 조금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빌어라 이걸 조금 떠나서 사주가 신이야. 좀 그게 좀 많아요. 뭐 직성이 있다. 보통 가물들이 있잖아. 근데 좀 내가 직성이 세고 예리하고 예측이 조금 세고 그렇게 조금 세. 근데 올해 조금 뭐 나가는 금전이 많지 않았어? 네, 많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도 손재가 되게 많았었어야 되고 그냥 올해는 되게 억울해. 무지 억울해 내가. 그냥 억울해. 내가 왜 이래야 되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어리잖아. 어린데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는 생각으로는 되게 많았던 해운년이기 때문에 회자 정리라 그래서 그 머릿속에 올해 내가 생각 정리 인간 정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올해 네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을 거야. 김식이주야.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올해는 내가 좀 인간 정리도 조금 돼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했어요. 정리는. 뭐 어떤 거 했어? 그냥 애들 이제 진짜 친구인 애들 몇 명만 빼고 다 정리하고 그거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뭐 또 있나? 올해는 내가 뭐 인간적인 사람 노리가 많이 돼야 되고 이 어떤 일과 어떤 이런 지나오는 그런 여정 자체가 올해는 조금 내가 이 풍파가 많은 해운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분명히 봤을 때는 지금 뭔가 하는 건 없죠? 네. 직업은 없어. 직업은 내가 보이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내가 뭐 일을 하기는 조금 내가 좀 두려워? 네, 그러니까 휴직 중인데 일은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이걸 복직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그건 더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거기 지금 뭐 무슨 직장 갖고 있는 거야?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매장 관리랑 만들고 카운터 보고 다 해. 직원이야. 사람 관리는 잘하는데. 그건 더 많이 들어요. 통솔력은 되게 좋아. 그리고 탁탁 이게 맞아 안 맞으면 되게 빨라. 네, 뽑으러 가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관리는 되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 총괄 매니저 같은 거나 아니면 사람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맞아. 근데 좀 재미를 잘 못 느껴. 그리고 이 사주가 이런 말 미안한데 어느 친구 이런 말 미안한데 김식이주야 이 신이 내 눈에 신이 많이 보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요? 저한테요? 좀 우리 같은 걸 조금 내가 보기엔 좀 생각을 조금 해야 돼. 뭐 당장 뭐 신은 좀 치고 들어오는 거는 38이야. 치고 들어온다고요? 신이 좀 그런 이름 같은 기질이 있는 게 38이야.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 같은 직성 바람, 신의 바람 좀 풍파가 있어서 또 우리 저기 살고 있으면서도 좀 당장 뭐 어떤 내가 뭐 무당이 돼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이 사주 자꾸 내 눈에 자꾸 우리 할머니가 신이 많다 그 얘기만 나한테 자꾸 주셔. 다른 말씀 안 주셔. 아프진 않는데? 아파서 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느낌으로 오고 직성으로 오고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근데 그게 나이가 38에 그게 8자에 많아. 보여요? 8자에. 보이는 게 뭐 어떤 게 보여? 할아버지 둘 할머니 하나. 근데 아직까지 쉽게 얘기해서 뭐 들어와서 뭐 너를 해먹자는 게 아니고 여기 38이 8자에 신이 많이 치고 들어와. 8자리에 신이 나한테 크게 들어오는 형국이거든? 그때 좀 신이 조금 맞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본인이 뭐 정말로 뭐 선택을 하든 본인이 어떻게 가든 그래야지. 근데 새가 지나면 가세요? 가지 않지.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어떻게 풍파를 해서 뭐 내가 어떻게 좀 잘 다스리든 어떻게 가든 이걸 해야 돼. 그때 조금 내가 이런 고역이 많을 거야. 7살 후반때부터 8까지. 그리고 올해는 지나고 내년 4월달 네, 좀 차 좀 조심하셔야 돼. 저를 차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하는 일은 좀 내가 뭐 일을 조금 시작해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기분이 그냥 싱숭생숭해. 네,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어서 일적으로 지금 별로다, 막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냥
이 집에만 몰두해야 되나, 남편이랑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그래서 조금 이번에 돈 많이 나온 것도 남편 때문에 많이 나가게 돼서 좀 많이 그랬거든요. 다 제 돈으로 이렇게 나간 거라. 벽은 열심히 벌잖아. 네, 그래서 그 돈을 다 남편한테 써. 안 써요. 그래서 굳으세요. 잘 안 써. 다들 사줘요. 내가 모으려고 그러고 뭐라도 좀 집이라도 뭐라도 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거든. 나 35세 내가 뭐라도 뭐 갖고 있지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야. 그냥 뭐 쉽게 하자면 신랑이 벌어준다고 해서, 근데 본인이 신랑이 벌어준다고 해서 너 놀 사람도 아니야. 맞아요. 근데 한 가지 그건 있다. 신랑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놀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 신랑은 그걸 때문에 지금 이직을 한 거거든요. 다른 일로 그 돈에 많이 쏟아부었는데. 근데 신의 바람이 있다 보니까 신이 자꾸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랑도 자꾸 흔들어. 그러니까 뭐 무당을 만들기 흔드는 게 아니라 돈 이런 거 자꾸 흔든다고 신랑은. 그럼 또 뭐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람이 자꾸 이렇게 자꾸 이 일을요? 아니 그냥 다른 일? 일을 하게끔 만들고 이 신의 이런 조화가 되게 많어. 이러면 안 하고 싶은데 38에 이 신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리고 팔자에 자꾸 신을 자꾸 타고 내 눈에 숫자 8에 신을 신이 네가 치고 들어온다. 그때가 너한테 고력이 많을 거다. 그러셔. 38해 오년에. 고력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나 직성이나 이게 그때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기질이 조금 많이 힘든 그런 게 조금 보여. 그게 뭔 느낌인지 모르니까. 그 아직은 모르지. 근데 들어오는 게 있어. 이 집 우리 같은 할머니가 둘이 있거든. 부르던 할머니가. 여기요? 어디? 집안 내력에. 아 저희한테요? 그리고 외가 쪽으로도 신이 애국이 치고 들어온 것도 있고. 누가 있었나? 내가 보기엔 신이 보여. 근데 그 주력은 있긴 한데 뭐 그게 뭐 시켜서 뭐 무당을 시키자는 게 좀 많아요. 만신을 만지자고 부처방을 들고 들어오는 게 자꾸 보여서 좀 걱정은 돼. 근데 좀 신이 많이 보여. 근데 고용일 때는 우리가 여덟 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김씨 기주가 일을 자꾸 이제는 시작을 해서 일을 자꾸 해야 돼. 그냥 무슨 일이든. 안 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성격이 서방님 못 믿거든. 응? 서방님 못 믿거든. 네. 맞아요, 못 믿어요. 혼자 서방님 못 믿어서 아휴, 씨발 내가 오늘도 따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새끼 믿다가 내가 씨발 뭘 되겠나 그냥. 그래, 내가 그래. 말은 못하고 그냥 내가 또 나서야지. 그러면서 한쯤 뭐라 내가 이렇게 나서면 분명히 쟤는 무능해질 텐데. 그게 있기 때문에 성격이 내가 먼저 급해요. 맞아요. 그래서 됐어 내가 할게. 약간 이런 기다리는 그냥 제가 빨리 해보는 됐어 내가 할게. 이런 식이야. 어쩌냐. 어때 일할 팔자네요. 팔자는 일단은 일할 팔자인데 무슨 일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일은 뭐 총괄 매니저나 뭐 이런 게 잘 맞아. 학업이 많지는 않아. 학업 중에 그치? 가방은 짧은데 내가 뭐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나 이렇게 해서 진짜로 뭐 사람들 뭐 이렇게 해봐요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또 하면 또 괜찮아. 맞아. 그런 거 재밌어요. 그런 것도 재밌기 때문에 공장원도 안 맡고. 공장원은 내가 숨이 막혀. 맞아요. 기계가 이런 거. 공장이야. 어? 시댁이 공장에서 일해. 근데 숨 막히죠. 기계가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왜냐면 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눌리는 것 같거든, 쇠가. 그러니까 내가 오면 자꾸 축 빠져. 그냥 거기 있는 게 기미 쭉쭉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전에 보셨던 분은 이 귀신이 많아서 좀 그런 분이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이 있다 보니까 막 실려서 이렇게 막 귀신 짓은 안 해. 신이 지금도 어지러워요. 그지? 흔들려. 신을 얘기해 주면 또 나는 느낌을 주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래. 무당 떠 있는 느낌이에요. 아까는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느껴지지? 아니 얘기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눈이 막 흔들게. 분명히 앉아있는데. 분명히 앉아있는데. 네. 나를 보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나하고 늘 마주치고 있으니까 그냥. 그지? 나 그게 직성이 조금 있어. 우리 자손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있지만서도 내가 또 사람 상대한 일이나 그런 개통을 해서 하면 괜찮아. 근데 첫째는 뭐냐면은 서방복이 없어요. 서방복이 없어요? 그냥 했지 결혼. 아이 때문에. 그지? 그냥 했지 결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했어. 애기 때문에 한 거야. 그냥 했어, 네가. 슬프다. 그럼 얘는 뭐 더 나아지진 않아요? 제가 뭘 해줘도 이렇게? 철부지 지부지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철부지 지부지. 아직 철도 안 든 애기 같아. 몇 살이야? 남편이요? 같은 동갑? 네. 신랑은 좀 이렇게 말라 보여?
진짜 많았어. 많았어. 그리고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촬영하고 있으니까 생일만. 2월 28일. 양력으로? 네. 고집은 더럽게 세고 무시하는 거 싫어하고. 성이 뭐야? 광주기. 광상김. 광상김. 아, 광상김이라고 그랬지. 네. 광상김 씨. 사는 게 드라마 같다. 이 신랑하고 사는 게. 이 한방 좋아하고 막. 한방이요? 어. 한방 좋아하는 거 막. 뭐 빵 로또 같은 인생을 바라는데. 그쵸? 인생 로또가 얼마나 되냐? 안 되죠. 응. 1억 천금 바라고. 응. 쉽지 않아. 이 친구하고 살아가는 게. 그냥 내가 엄마다고 살아야 돼. 어, 맞아. 지금도 그렇게 살아. 응. 연애도 그렇게 했고. 응. 그 약간 엄마가 엄마 자리에 엄마 부모가 같이 안 살아? 지금요? 아, 옛날에? 응. 같이 살았어요. 근데 거의 응. 밖에 좀 많이 나가 있네?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씨 여인은 우리 김씨 대주가 약간 그 저기 막 가슴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형국이야. 맞아. 이 모성의 자극이 좀 세요. 그래서 좋아해. 어,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키우는 듯한 느낌의 이결주가 너무 아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니? 선생님이 어? 아들을 생각해. 자손이다 생각하고 고개를 바라봐야 자손이 된다. 그럼 지금 일하는 거는 잘 될까요? 지금 이렇게 택배 쪽으로 운전해서 이렇게 택배를 하는데 이제 개인이거든요? 개인 소득으로? 이게 좀 잘 풀릴까 해서 이걸로 한 방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많이 벌어서 일을 그만두게 해줄게. 오늘 괜찮겠는데? 아, 그래요? 오늘 나쁘지 않은데. 근데 벌어도 이 나가는 공간이 많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힘들 거야. 사기결. 어떡하겠냐? 빚 있었어. 빚이 없다 그래서. 나가는 공간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사주는 돈은 많이 되는 사주예요. 네. 돈이 없진 않아요. 벽은 열심히 벌어. 네, 근데 뭐 게으르거나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나 뭐 게임만 하거나 이러진 않아. 뭐 중독되고 그러진 않은데 돈이 안 모이는 사주야. 아휴, 자꾸 미치겠네. 이름 내도 미치겠다. 내가 그 평상시에 전부터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 김씨 기주 명의로 해야 돼. 다. 웬만한 거는. 뭐 세금 때문에 뭐 나중에 할 수 있지만 김씨 기주 이름으로 뭐 문서를 잡든 뭐 이름을 해놔야 좀 괜찮고 아니면 뭐 정자이라든 서운하면 공동명의. 차 같은 거 공동명의가 돼요? 차도 상관없어요. 누구 명의로 해도. 그러면 집? 차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 집 같은 거, 문서 같은 거. 집은 제 명의예요. 응, 잘했어. 지금 사는 거. 그 집 팔 생각 없어 나중에? 그 집이요? 전세인데. 아니 그 집을 나중에 어떻게 해서 정리해서 딴 거 살 생각 없냐고. 딴 걸 사요? 집을? 돈이 또 돼야 사죠. 그게 35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 벌어가 다섯에 산다. 어. 5년만 고생하면 사. 악발이야. 그러니까. 김씨 여인이 악발이야. 대중은 허드면 멀쩡하지. 그거 했고 나중에 그 파이든 정리해서 그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뭐 빌라라도 뭐라도 하나 잘 먹고 생겨. 그때 문서는 있네요. 보면 문서가 다섯에 있어. 35에. 아이고. 남편은 막 다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응? 다치고 이런 일 없어. 좀 몸이 안이 약해서. 얘는 저것이 많아. 얘는 이 그게 그 뭐라고 쇠가 많거든. 쇠요? 그러니까 좀 이 타박상이 많다고. 다치는 게 많아. 맞아. 그러지 않아? 응. 이러고 오고 보면 다 상처 다리에. 갑자기 막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얘는 그 쇠를 그래서 집에 나무 있죠. 식물. 흙이나 네. 그런 거 조금 지금 상호 보완돼. 이게 좀 자꾸 이 쇠가 많아서 자꾸 자기가 몸을 칼로 지목을 막 때리는 형국이야, 내가 보이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형국이니까 그거로 조금 조심해야지 괜찮겠어. 안 그러면 자꾸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내용이 자꾸 생기겠는데? 그거로 조금 조심히 넘기면 괜찮아. 이혼수는 없죠? 이혼은 왜? 그러니까 없죠? 사귀냐 서방복이 없어서 그렇지? 잘 살아요?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놈만 저놈만 해서 내가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그래도 그래서 내가 내 신랑 미워하지 않고 뭐
이혼은 지금은 아니고 만 다섯, 여섯에 한번 있긴 해, 있어. 아, 있긴 하구나. 어, 이별했어. 그때 한번 이별했어. 우리가 평생 좋은 배필도 그때쯤 되면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 그게 마흔 한 다섯, 여섯 정도 될 것 같아. 확실히 찢어지진 않죠. 그냥 그때 있는 그런, 거지. 이런 일이 생겨. 생기는 거지. 어, 그때 뭐 이런 말도 그런데 그때 조금 바라기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이 남자가 그때 조금 아, 뭔가 그런 그게 문제야. 어, 그런 게 좀 그때 좀 그럴 일이 좀 생겨. 뭐 고치나? 그냥 얘 그거죠? 뭐야? 얘 운명이 그런 거는. 그때 좀 그럴 일이 좀 생겨서 미리 좀 뭐 막든지. 어떻게 먹어요? 그랬던 거. 그때 미리 뭐 어떻게 뭐 좀 그때 그때 당시 뭐 점을 봐서 아. 좀 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좀 막으면 되고 일단 지금은 그때 조금 그냥 당장 뭐 15, 16년은 크게 문제 없어. 지금은 일단은 좋아해. 얘가 어, 저를요? 어, 말로만 미워하지. 어. 정이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실 안 그랬으면 그쵸. 내가 손에서 그만뒀지. 그때 고비네? 마흔... 다섯이었어. 기억해야 되는데. 혹시 남동생 하나만 봐도 돼요? 남동생 하나. 몇 살인데? 내가 93년생인데 우리 집에서 제일 심각하니라 93년생 7월 29일 아 94요 94 94 94년생 저랑 94세 94 7월 29일 뭐를 하긴 열심히 하네 되는 게 없네 네 의료가 아는 애는 아니야 맞아 공부든 뭐든 간에 잘해요 어 근데 결과 데이터가 없어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애는? 학업줄이 없어요, 사주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엄마가 빌어주든, 부모가 빌어주든, 뭐, 지금같이 뭐, 누나가 빌어주든, 학업줄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친구인데, 노력은 되게 많이 한다. 속삭이는 게 아니야, 얘는. 맞아요. 응, 뭐, 아니, 속삭인다 그러는데, 속삭이는 게 아닌데, 뭘. 일을 안 해서,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좀 힘든 케이스? 열심히는 해 공부고 뭐고 아니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 결과가 안 나오는 애야. 응 똑똑해요. 응.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답답한 보고 있으면 속상한 애 있잖아. 맞아요. 노력 끊기고 있는 애인데 머리가 있는데 뭐 공부 백수만 하냐 고민 백수만 하는 게 아니라 노력부터 열심히 하는데 이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결과가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인간과 사람과 상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소통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바라봐야 되잖아. 결과가 조금 약해. 그래서 좀 기도를 통해서 바뀌고 이럴 때는 결혼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친구를 통해서 바꿔줘야 돼. 주변에 어떤 그런 나한테 기운을 끌어들이는 기운 있지? 그런 걸 내가 바꿔줘야 돼. 여자가 없는데?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런 기운을 바꿔줘야 자기한테 좋은 기운으로 다가와.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저나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나? 그치. 근데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절 가서 해요? 절에 가서 하든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데 와서 뭐 기도를 올리든 뭐 초를 키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또 그 기운을 조금 바꿔줘야 돼. 일단 일 직업은 없는 거네요. 내년에도? 직업은 얘가 지금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데 직업을 내가 얘가 지금 가지려고 그러진 않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 이유를 모르겠대. 그냥 지금 모든 게 그냥 다 놓아버린 느낌. 모르고 하는데 놓아버려 그냥. 그냥. 얘는 착해 정말. 네 진짜 착해요. 말씀고리 같으면 그냥 얘 없다 생각하고 살라고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그럴 뭐가. 집에서 정말 필요한 아이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도와주고 알아서 솔선수범 하고 하는 애인데. 일이 적극적인 게 좀 부족해요. 네, 그것도 그래요. 훨씬 소변이 좀 부족해서 누가 해야지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 기운을 바꿔줘야 돼. 뭐 친구가 됐든 어떤 기도가 됐든 그런 걸로 해서 지가 바꿔줘야 되는 게 필요해. 그러고 나면 괜찮을 거야, 애기가. 노답이네요. 노답이에요. 나도 네. 노답이에요. 불쌍해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아 나가세요. 예.